이번에는 SQLite 오픈 헬퍼를 이용해서 DB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레이아웃 부분을 먼저 선을 대겠습니다. main.xml 파일을 열고요. 버튼 하나하고 리스트 뷰 하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버튼 하나를 클릭할 때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추가를 하게 구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리스트 뷰에는 현재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리스트를 표시하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두 개의 자바 파일을 추가를 해주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constant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것이 하는 역할은 그 테이블 이름하고 그 컬럼명을 사전에 정의를 해놓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constant.java라고 만들어 주시고 명은 orgnasol은 0901.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럼에서 상속을 받은 컨스턴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것은 테이블 네임, 버켓뷰얼러리라는 테이블 네임하고 워드라는 첫 번째 컬럼, 그 다음에 definition이라는 두 번째 컬럼. 그래서 상수들을 정의를 해주는 역할을 여기서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dictionary라는 자바 파일을 만들 건데요. 이것은 그 SQLite 오픈 헬퍼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 것입니다. 역시 패키지 네임은 orgnasol은 0901로 통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SQLite 오픈 헬퍼에서 상속을 받은 그 딕셔너리라는 클래스를 정의해 주겠습니다. 정의를 해주고요. 이제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파일명을 이렇게 상수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네임은 dictionary.db 파일이라는 db 파일로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은 1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dictionary 클래스의 생성자를 정의를 해주고요. 이제 생성자를 선언을 해줄 때 데이터베이스의 이름과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으로 생성을 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Create를 override 해줄 텐데요. 이 SQLite 오픈 헬퍼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았을 때는 두 가지 메소드를 반드시 override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onCreate고요. 두 번째가 onUpgrade입니다. 그래서 onCreate하고 onUpgrade를 이렇게
오버라이드 해주고요. 온크레이트에서 해주는 일은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 건데요. 아까 저희가 만든 그 테이블 레이블 이용해서 두 개의 그 컬럼을 가진 워드랑 데피니션이라는 컬럼을 가진 테이블을 생성을 해주는 게 온크레이트에서 해주는 일입니다. 여기서 그 정의된 테이블 네임, 워드, 데피니션은 다 앞쪽에서 저희가 constants.java 파일에서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underbar id 값은 base 컬럼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on upgrade에서 해주는 일은 먼저 기존에 그 존재하고 있는 테이블을 먼저 드롭을 시키고요. 다시 on create를 호출을 해서 다시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on upgrade는 뭐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이 바뀌었을 때 구동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SQLite Open Helper를 상속받아서 만든 딕셔너리라는 클래스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서 만들고 거기에 값을 넣고 가져오는 부분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xam0901.java 파일을 열고요. 여기에 저희가 그 사용하게 될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긁어와서 저장을 하게 될 배열을 미리 좀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WordList하고 DefinitionList라는 스트링형 배열을 두개 정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onCreate에서는 아까 그 main.xml에 정의를 해뒀던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데이터를 추가해주는 부분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에 대한 onClick listener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onClick에 대한 메소드를 override 해주고 그것을 클릭을 했을 때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것을 화면에 보여주는 부분을 구현해야 되겠죠. 먼저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write database라는 메소드를 저장을 정의를 해주고요. 이 write database에서 하는 일은 그 두 개의 테이블, 두 개의 컬럼에 값을 넣어주는, 추가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먼저, 그, 앞에서 만들었던 딕셔너리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그 클래스에 create 테이블을 하겠죠. 그래서 db 파일을 만들고, 그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try catch으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 사항을 토스트로 보여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SQLite Open Helper 클래스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접근하려면 SQLite Database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SQLite Database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딕셔너리, 생성된 딕셔너리 객체에 getWritable database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컨스턴트 밸류를 컨텐츠 밸류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컨텐츠 밸류를 생성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하고 싶은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word라는 컬럼에다가는 테스트 그리고 definition이라는 컬럼에다가는 테스트라고 해주면 그 두 개의 컬럼에 각각 값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word하고 definition이 이 앞에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또 한 것처럼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임포트 해주고요.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 values에 각 테이블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db에다가 insert를 해주는 거죠. 테이블 네임은 vocabulary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values를 insert를 해주면 이제 이 값들이 실제로 그 DB 파일에 저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write database라는 메소드 구현이 끝났고요. 이것을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호출을 해주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테스트하고 테스트라는 그 내용이 DB 계속 쌓일 겁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계속 쌓이게 되겠죠. 여기 이 쌓인 데이터를 화면에도 보여줘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으려면 이제 read database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기로 하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읽어오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read database 메소드 안에는 우선 커서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은 내용은 커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체 리스트에 카운트를 하시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딕셔너리 객체를 하나 생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DB가 없을 경우에 생성이 되고 열리는 상태가 되겠죠. 기존에 생성이 되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열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가져온 부분을 try 치면으로 막아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try finally로 주겠습니다. 다 끝나면 딕셔너리를 close 주겠죠. 그리고 안에서는 이제 두 개의 컬럼이기 때문에 word하고 definition에 대한 그 컬럼명을 from에다가 배열로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SQLite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선언을 해주는데요. 이때는 읽는 부분을 가져와서 객체를 생성한다, 객체를 받아온다라는 읽는 부분에 대한 객체를 받아온다라는 점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커서 객체에다가 이제 쿼리 결과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DB에 쿼리를 날리는데 테이블 이름을 넣고 from what하고 definition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널로 넣어줬고요. 이렇게 되면 그 테이블에 이 두 개의 컬럼에 대한 값들을 모두 갖고 와서 저희가 커서 인터페이스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tart managing 커서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커서를 이용해서 그 DB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커서의 get count만큼을 그 word list하고 definition list의 사이즈를 정하는데 사용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워드 리스트하고 데피니션 리스트에다가 실제 값들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while 문으로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move to next 커서를 계속 다음으로 다음 넘어가면서 그 값들을 가져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커서의 첫 번째 값을 가져와서 워드에다가 저장을 해주고요. 두 번째 스트링을 가져와서 definition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의 값을 가져오는 거죠. 각각의 가져온 값들을 addList하고 definition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고요. list count를 추가를 반복을 해주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워드리스트하고 데피니션 리스트에 라는 저런 스트링형 배열에다가 계속 저장을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면 딕셔너리를 클로즈 해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트 카운트가 0보다 크다. 이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 뷰를 이용해서 해당 내용을 다 보여주도록 해주겠죠. 그래서 리스트 뷰에 표시하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여기다가 만들어주고 그 어레이 리스트의 일정한 포맷대로 스트링을 계속 추가해줍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워드리스트에 있는 스트링을 먼저 보여주고 뒤에 가로를 하고 그 데피니션 리스트에 있는 값을 표시해주고 가로 닫고 한이 하나의 스트링을 리스트 스트링에 추가를 계속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1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10번을 돌면서 단어와 뜻을 같이 보여주는 것을 리스트 스트링에 추가를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이 리스트 스트링을 이용해서 어레이 어댑터를 만들어주고요. 리스트 스트링을 이용해서 어레이 어댑터를 만들어주고 아까 메인 레이아웃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리스트 뷰에다가 어댑터로 등록을 해주면 조회한 결과가 리스트 뷰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리스트 뷰에 뿌리는 것까지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리드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언클릭에 라이트 데이터베이스 뒤쪽에다가 붙여주면 먼저 DB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저장된 값들을 리스트 뷰에 표시해주는 것을 반복을 해주겠죠.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할 때마다 데이터를 영문 테스트와 한글 테스트라는 것을 각각 칼럼에 저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입력된 값을 리드 데이터베이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리스트 뷰에다가 표시를 해주도록 구현이 됐습니다.